주간의 커피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에서는 서울 카페쇼 2022 커피엘리 참가자 모집, 투썸플레이스 커피 디저트 전문 생산 공장 준공 400여억 원 투자, 강진구 커피 찌꺼기 재활용 사업 참여 카페 모집, 카페 주인 수박 10통씩 사는 이유, 웬만한 커피 메뉴보다 인기, 이렇게 4가지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카페쇼 2022 커피엘리 참가자 모집, 당신의 커피가 곧 트렌드가 되는 그곳, 2022 서울 카페쇼 커피엘리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커피엘리란 스페셜티 커피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전세계 로스터리들의 양성 및 발전을 위해 기획된 서울카페쇼의 로스터리 공동관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카페쇼는 서울카페쇼를 방문하는 전세계 커피인들과 소통하고 바이어와의 미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카페쇼 관계자에 따르면 커피엘리는 7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카페쇼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곳곳에 힙하고 유니크한 로스터리 카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경험과 나만의 로스팅 커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이번 커피엘리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투썸플레이스 커피 디저트 전문 생산 공장 준공 400여억 원 투자. 커피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가 커피 및 디저트 전문 생산 공장 어썸 페어링 플랜트를 준공했다고 합니다. 투썸플레이스가 총 400여억 원을 투자한 어썸 페어링 플랜트는 충북 음성의 6,000평의 부지 지상 2층 규모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내부는 디저트 생산 공간, 커피 로스팅 공간, 커피 개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에 따르면 투썸의 20주년을 맞아 어썸 페어링 플랜트를 준공하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투자를 통해 투썸을 아껴 주신 고객분들께 한층 더 우수한 품질의 커피와 디저트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거대하고 새로운 디저트 공장에서 나오는 투썸플레이스만의 커피와 디저트들은 어떤 제품들이 출시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강진구 커피 찌꺼기 재활용 사업 참여 카페 모집. 서울 광진구가 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며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할 카페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광진구는 지난 4월부터 커피 찌꺼기 재활용 전문 기술을 보유한 자원과 순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사업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사업은 카페에서 커피 찌꺼기를 별도로 매장에 모아두기만 하면 수거업체에서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광진구는 지역 내 600여 곳의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에코카페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게 되고 녹색 소비를 창출하는 친환경 업체라는 홍보효과 및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카페 주인 수박 10통씩 사는 이유, 웬만한 커피 메뉴보다 인기. 본격 여름철로 접어들며 날씨가 더워지자 대표 여름철 과일 수박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디야 커피가 지난 5월 말 선보인 수박 주스는 하루 평균 2만 잔 이상씩 팔려나가고 있으며 수박 주스 판매량이 아메리카노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오리오는 여름 한정판 제품으로 초코파이 정 수박을 출시했으며 마시멜로에 수박 가즙을 더해 과일 맛을 낸 것이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전북 고창군에서는 특산품인 수박을 이용하여 동그란 초록색에 짙은 줄무늬를 넣어 수박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수박빵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원한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생과일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청량감이 있는 수박 주스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어떠셨나요? 커피TV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제보는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